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애입니다. 어느덧 2021년을 맞이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모두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새해 여러분께 따스한 치유가 될 영화, 아이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저하고요, 우아한 거짓말을 통해서 만나서 정말 세상에 위로를 전했던 우리 배우 김희애 양이 이번 영화, 아이에서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보호 종료 아동, 아영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께 또 다른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빨리 그 영화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아이와 함께 여러분의 새해에도 따뜻한 시작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 아이. 많은 성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룡. 배우 박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설 연휴 영화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에게도 항상 응원과 위로가 되주는 멋있고 사랑스러운 배우 류현경 배우와 차곡차곡 관객의 신뢰를 쌓은 김향기 배우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영화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 개봉하는 영화 아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아이, 화이팅! 수급자 탈락해서 그만둔 건데요. 보육원에서 애기도 보고 그랬잖아. 생각보다 어리네? 자기도 내가 별로야? 네가 판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를 보내려고 그러셨던 거지? 손가락 집어들어 뭐가 좋겠냐고! 인생 원래 거다. 쓸 거, 빌어먹을 거라고. 좀 그렇게 끄면 어떠신가요?